네, 전혀. 아, 전 요즘에도 대략 한 20권, 20종류의 책을 야금야금 조금씩 보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다이슨 책을 또 잠깐 보는데, 두 가지 포인트가 나오는데, 제가 인공지능 시대의 창의성 대교육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호르몬 차원에서 그다음에 뭐 사고방식, 두뇌의 어떤 태도를 결정하는 그 어렸을 때 체험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섯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일부 음식과 관련된 갈망이 있더라. 광야, 좀 다양한 체험을 하더라. 동굴, 깊이, 뭔가 오랫동안 사색할 수 있는 이 아이만의 심리적 동굴이 있더라. 위기와 집중, 뭐랄까, 그 나이에 맞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어떤 위기, PBL, 그래서 PBL이라고 여기 나오고, 그다음에 기여, 단체나 가족을 위해서 생계를 돕는 일을 하더라. 마지막이 독서. 저는 독서를 맨 뒤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독서보다는 앞에 다섯 가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하지만 독서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부제로 알파고 이상 온다, 리딩으로 리드하지 마라, 이런 부제를 달았었죠, 이 책에다가. 근데 여기서 일부 음식, 배고픔하고 음식에 대한 갈망하고 가족의 생계를 돕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나옵니다. 우리는 작은 돈으로, 자기 가족 얘기예요. 작은 돈으로 생계를 잘 꾸려나가기 위해 집 근처 습지에서 샘파이어를 땄고, 샘파이어가 뭐냐면 미나리과 식물, 모래 속에서 새조개를 파냈다. 그러니까 수렵채집, 수렵은 아니고 나물하고 조개를 한 거죠. 반찬으로 먹기 위해서, 다이슨이. 근데 이게, 이런 체험이 거의 다 있다라는 거죠, 거의 다. 그리고 그것은 현대에 와서도, 이제 과거에, 70년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체험 안한 사람이 누가 있겠나 싶지만, 어쨌건 기초 조건이라는 거죠, 이게. 이게 기초 조건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뭔가 위험을 무릅쓰고 놀이를 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의 도구를 가지고 도가니에 납을 녹여서 아주 위험했지만 거푸집에 부어서 병정을 만드는 일을 좋아했다. 그러니까 장난감 병정을 직접 만들어서 가지고 논 거예요. 그 거의 한 4,500도에 그 불로 녹여서 직접 어렸을 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대단한 체험인 거죠. 자기 아주 되게 재밌는 체험인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놀고 싶은 장난감이 있는데 그것을 살 수는 없고, 당연히 아버지한테 허락을 안 맡았겠죠. 위험하니까.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장난감 병정을 만드는 거예요, 납으로. 아, 정말 재밌는 체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이슨의 이 체험이, 여기서 이 책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가 겹치는데, 음식 갈망, 기어, 그 다음에는, 뭐, 광야하고도 겹치죠. 좀, 저기 제가 좀 중간에 생략했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겹쳐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이 책은 제가 절판했기 때문에, 박식장한테 연락을 주면은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지금 시중에서 안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제가 다시 리모델링을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자, 이 책이 제가 언제 썼냐면,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대국을 할때쓴 거예요. 그 당시에. 그때 제가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이세돌이 한 번쯤은 이기겠지만 4대 1로 패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이번에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바둑에서 지면 상당한 인공지능 이슈가 만들어질 건데 거의 동시에 책을 내서 한번 책을 팔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세돌 대국이 2016년 3월 10일 전후였어요. 3월 10일. 제가 이 책을 언제 인쇄했냐면 그때 책을 썼어 한 보름간 쓴 거예요. 이세돌 그 대국을 보면서. 그리고서 인쇄를 딱 맡긴 날이 언제냐? 3월 21일이에요. 2016년 3월 21일 날 인쇄를 한 거예요, 이 책을. 그러니까 이미 그거를 예측을 하고 썼고 여기다가 제가 뭐라고 썼느냐? 인공지능의 상용화는 여기서 인공지능은 이제 상당히 똑똑한 인공지능을 의미하는 거고 알파고 이세돌의 바둑 대국 이후 2035년에서 2025년 이내로 앞당겨졌다. 그때 제가 2024년이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그래서 책에다 이렇게 썼어요. 2025년 이내로 앞당겨졌다. 여기 나오죠. 2025년 이내로 앞당겨졌다. 2024년 가을이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제가. 2024년 가을에 대단한 이벤트가 있을 것이다. 지금도 이미 많이 이렇게 실업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인공지능 실업.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가을이 되면은 대단한 이벤트들이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인공지능 관련해서. 로봇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대량 실업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지금도 이미 예상되지만, 그걸 완전히 체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2024년 가을부터 한 1, 2년간 한국에도 엄청난 여파를 미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야금야금 읽고 있는 책 중에, 요거. 에너지의학에서, 제가 어제 얘기했던 것과 겹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프로이트 당시에 유럽과 미국의 그 의료 체계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기는 미국 사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2010년에 어떤 한, 좀 나쁜 인간이 나타나요. 나쁜 인간. 현대 의료 체계를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플렉스너라는 사람이에요. 에이브람 플렉스너, 이 사람이에요. 이 플렉스너가,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하고, 굉장히 밀접한 학자였는데, 이 플렉스너가 유독 약간 인디언 전통 민간요법이라든가, 우리나라로 치면, 한의학적인 그런 치료라든가, 특히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동종요법, 약간 중두법 같은 인간에게 어떤 강한 면역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요법 같은 건데, 그걸 특히 싫어했다는 게이 사람. 여기, 이 책이 그렇게 나와요. 강한 편견을 갖고 있었다. 플렉스너는 동종요법이나 자연요법에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대학에서, 의과대학에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전부 없애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현대의학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제약에 기반한 의학이 100년 동안 지배하게끔 만들었다. 이 사람이 아무튼 나쁜 영향을 준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건강에. 약을 먹도록 만드는 의료체계를 이 사람이 2010년에 어떤 한 보고서를 2010년에 책을 쓰고 2020년대부터 현대의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완용에 빗대고 싶어요. 나라를 팔아먹은. 무슨 얘기냐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대단한 치료법이 있었어요. 전기치료라든가 동종요법이라든가 자연요법이 있었어요. 그것을 병원에서 싹 몰아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약을 팔도록 이게 만들어버린 거죠.
거의 우리가 우리 인간의 건강이 국가라면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이 플렉스만 한 사람이. 아, 아주 기분 나빠. 아주 기분 나쁘게 생겼어. 아, 정말 이런 딱 보면 진짜 꼰대 스타일. 우리가 흔히 자주 볼수 있는 약간 정부와 유착된 학자 스타일 있잖아요. 그 꼰대 스타일. 아, 정말. 나이 사람이 현대 의학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안타깝고, 다시 이제 우리가 원래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양자의학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잠시만 책갈피 좀 하고. 그래서 플렉스너 보고서가 나오고, 1920년대부터 의료가 지금처럼 바뀌기 전까지의 미국의 상태가 어땠는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정말 이 의료의 발달이라는 게 과거에 정말 얼마나 원시적이었는지 이건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1800년대, 1920년 이전까지 얼마나 이게 원시적이었는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프로이트 시대하고 그 에밀 쿠에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였고, 그러니까 거기는 뭐 동종요법 하나만 가지고 엄청난 병원을 차릴 정도로 유명한 의사가 될수 있었어요. 아주 그 단순한 요법 하나 가지고. 그게 이제 미국의 상황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치료만 가지고도 병원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줄 세울 수가 있었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가. 그래서 약사와 의사가 구분이 안 되는 시대였어요. 그 1920년 전까지가.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의료행위금지법 이런 것도 없었고, 영국에서 있긴 있었는데, 그 거의 의미가 없었죠. 왜냐면 사람들이 아픈 거 나으려고 뭐 그냥 막 찾아 돌아다니니까 뭐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여기 그 의료행위에 있어서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 무엇이든지 효과가 있다면 그건 효과가 있는 것이다라는 그 명언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시대였죠. 자, 1900년대까지, 그러니까 1900년 초까지 미국의 의료 종사자 중 8%가 동종요법 의사였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이비로 취급당하는, 아니, 사이비는 아니고, 이제, 지금 다시 회복되고 있지만, 현대의학에 의해서 이제 사이비로 취급당하는 동종요법만 가지고 활동하는 의사가 미국 의사의 8%였다, 이 말이에요. 1990년대 초에. 그러니까 1900년대 초에. 그러니까 1920년 이전에. 미국에 22곳의 동종요법 의학 전문 대학원이 있었고, 아니, 대학이 있었고, 100곳의 동종요법 병원이 있었고, 1만 개가 넘는 동종요법 약국이 있었고, 31곳의 동종요법 의학 저널 잡지가 있었다.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게. 1900년대 초가. 그리고 머스턴 대학, 스탠퍼드 대학, 뉴욕 의과대학에서 동종요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처럼 널리 성공하고 알려진 이 요법은 1920년대에 플렉스너 보고서와 그에 따른 의료교육에 관한 지구적인 결과로 거의 다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1920년대가 현대 의료의 출발인 게이 미국 상황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에밀 쿠에 얘기하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하고 겹쳐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러니까 참, 이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의학의 발달을 3단계로 나눠요, 3단계. 첫째, 고대의 스승들에 의한 영적, 이거 의학의, 그래, 의학의 발달이라고 칩시다. 고대 스승들에 의한 영적 깨달음의 시대.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치료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이런 시대였다는 거죠, 과거에. 그런 어떤 샤먼이나 그런 신비 치료가들이 의술을 하던 제정의 일치 사회가 그렇죠. 보통 왕이 의사이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다가 산업혁명기 이후에 과학적 깨달음의 시대로 넘어갔다라는 거죠. 과학이 도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의료에. 그러다가 지금은 다시 그 오래전에 그 신비한 영능력자들의 그런 어떤 깨달음과 과학적 깨달음이 융합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융합되고 있는 것을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양자의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일본의 키무라라는 사람이 제3의 깨달음이라는 에세이에서 이 어떤 깨달음의 역사인데, 이게 지금 의료의 역사이기도 해요.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놓은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 또 오늘 제가 꼭 완성을 해서 발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작품들이 있어서, 그래서 책 때문에 이렇게 조명을 하고 여기다 찍어봤습니다. 써 여기까지만 하고.